캔과 쿠드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었죠. 문제를 풀어보니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캔하고 쿠드는 먼저 이제 일반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원래 뭐를 잘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Be able to는 이제 쓰는 경우가 첫 번째로 그냥 캔하고 비슷한 말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조동사하고 같이 겹칠 때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따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맨 나중에 풀고요. 2번부터 하면, 수가 3살일 때, 3살밖에 안 됐는데 언니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당연히 K나 쿠드를 쓰면 될 텐데, 얘가 과거니까 예, 쿠드를 쓰면 될 거. Be able to를 써도 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3번에 have 다음에 PP 형태를 써야 되니까 PP를 쓸 텐데, 이제 이때 has하고 can을 동시에 쓸 수 없으니 Be able to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have PP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3번에 앞에가 과거니까 역시 뒤에도 과거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will하고 can을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will be able to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1번을 풀면 될 것 같은데, 1번에 다이앤이 미스터 버스를 놓쳤다 하지만 겨우 몸무할 수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기보다도 여기 있는 것처럼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내었다 또는 가까스로 뭐뭐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could를 쓰지 않고 be able to에서 과거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스로 뭐뭐하다라고 제가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적는 게 아까 문제 1번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왜 안 커지지? 그래서 답은 was able to만 됩니다. B번에 can't나 couldn't 중에 알맞은 것과 괄호 안에 동사를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Excuse me, sir. 여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아, 미안해요. 못 봤어요. Can't가 되겠죠. 2번. I heard your father won a gold medal in swimming. 수영 금메달 따신 분이라면서, 그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있었어 라는 뜻입니다. 과거니까 과거를 쓰시면 되겠고, 이 영수증이죠? 청구서 가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한번 봐볼게 이렇게 되죠. Can not이나 can be가 되겠습니다. I didn't see you at Hannah's party. Hannah 파티에서 안 보이던데. I missed my grandmother at the hospital that day. 할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병문 안 갔죠. 그래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you were never late when you work in Manhattan. 맨하탄에서 일할 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가까이 살아서 그래서 less than in an hour,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직장에 운전하러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말과 일치하도록 can하고 can't, could하고 couldn't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not bring electronic devices into the exam room. 네, 띄어쓰네요. 실례합니다. 그 담배 연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Excuse me, can you, could you put out that cigarette? Can you로 써도 되는데 정중하게라고 했으니까 이 can보다는 could가 좋겠습니다. 차를 도난당했기 때문에 케빈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네, 과거 부정 90% 주축을 나타낼 때는 cannot have PP를 씁니다. 우리 책에는 계속해서 could not이라고 나와 있는데 could not도 되고 cannot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cannot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제가 일부러 cannot만 쓰고 있고 cannot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하니까 뒤로 이렇게 써볼게요. cannot have driven her. 네. 그녀를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야. 가끔씩 퉁명스러워질 때가 있거든. She can be unpleasant at times. At times가 가끔이란 뜻이고요. Unpleasant라고 쓰게 되면 이게 퉁명스러워진다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약간 말투가 좀 더 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거나 can be나 could be를 쓰면 네, 가능성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이고 may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죠. 다음 상황을 읽어줬고에 맞게 주어진 질문에 답하십시오. I'll play table tennis with Laura. 테이블 테니스는 탁구를 말합니다. She led at first, but I managed to beat her in the end. 여자가 처음에는 레드 하더니 이끌더니 즉 이기더니 겨우겨우 이겼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겨우겨우 뭐뭐 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manage라는 단어 다음에 to 부동사를 쓰면 되는데 아까 배운 대로 was나 were 다음에 able to를 쓰면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고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I was able to 네 단어가 되죠? 문장 해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can be나 could be는 maybe랑 비슷한 가능성 을 말합니다. 디프레션이라는 말만 알면 되겠죠.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때 is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계속 가끔씩 우는 것이 일상생활에 뭐가 되면 방해나 간섭이 된다면 그때는 의사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또는 우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씩 우는 것이 우울증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았습니다. Geographical fairness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Geographical은 지리적이란 뜻이고 페어플레이 할 때 이 페어라는 말은 당연히 공평하다는 뜻이니까 지리적으로 지역별로 공평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Geographical fairness는 important, 중요한 이슈, 문제입니다. In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는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고 설립입니다. 뉴클리어는 핵이란 뜻입니다. 설치.
Nuclear Waste Storage Site. 여기는 핵 폐기물 보관 장소는 제네럴 일반적으로 빌트 스톤테죠. 지어지는데 어디에 지어지냐면 시골 지역에 지어집니다. Far away from densely란 말은 빽빽하게란 뜻이니까 인구가 많다란 뜻이 되겠죠. 인구가 많은 지역과 멀리 떨어져서 짓게 되는데, 하지만 그것이 과연 공평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뭐 합니까? 라고 하니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것이 마찬가지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가능성을 물어보는 can 뭐뭐 할 수 있나요? 라고 두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A하고 B가 채우시죠? 그 다음에 2번을 바로 가면 밑줄 친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얼마나 이렇게 배열하십시오. 삶의 환경적 질을 바꿀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는 can이니까 can을 쓰고 동사를 쓰면 되는데 동사는 change 다음에 뭘 쓰면 되겠죠? 삶의 환경적 질이죠? 환경적 질 이렇게. 자, 그 다음 윗글에 쓰인 단어를 활용해서 글의 주제를 완성해 봅시다.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인구가 적은 곳에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지, fair한 일인지, 정당한 일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fficulty, 뭐가 어렵다? decide, 결정하기가 어렵죠? 어디다가 설립할 건지, 만들 건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설립하다는 단어는 어떻게 혹시 기억납니까? 네. 밑에 있는 establishment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고, 네, 여기 있죠.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쓰니까 establishment 쓰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레이머 인 리딩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글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그 학교에서 교과서 배우기 전에 단어 외우고 먼저 읽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먼저 외우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쉽게 당연히 읽힐 텐데, 그렇지 않고 위에부터 너무 빠르게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단어도 모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단어를 먼저 보고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켄가 코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켄가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뭐뭐 할 수 있다, 또 해도 된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강한 우문,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표현 또는 불확실한 추측, 예, 캔의 과거형 등등인데,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허가의 뜻, 그 다음에 추측의 뜻,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의문과 추측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과거의 부정적 추측이었죠. Can not have PP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끝.